안녕하세요. 아트서랍입니다. 오늘은 클릭 한 번으로 수많은 사진을 한 방에 같은 패턴으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, 바로 액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만일에 어느 날 사진을 한 100장쯤 촬영을 했는데 그 사진이 전체적으로 다 어둡게 나온 거예요. 그럴 때 100장의 사진이라도 몇 분 안에 모든 사진을 다 밝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하나하나 클릭해서 작업하고 따로 저장하고 하지 않더라도 액션의 기능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원하는 스타일의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액션을 시작해 볼까요? 먼저 액션을 만들어서 담아둘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. 저는 바탕화면에 001번을 만들어 놨습니다. 001번을 클릭해 보면 비어있는 폴더인 게 보이시죠? 그리고 제가 만들고자 하는 꽃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. 여기에 꽃사진이 많이 들어있죠? 여기에 들어있는 사진들을 액션을 사용해서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서 001번으로 보내보겠습니다. 사진을 한 장 먼저 열어놔야 됩니다. 열어놓으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액션이고요. 클릭하시면 되는데 만일에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윈도우 창에 액션이라고 있습니다. 이거 클릭하시면 되고요. 제가 작업해 놓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닫아두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서 휴지통 옆에 있는 레이어 창 클릭하시면 이게 뉴 액션입니다. 새로운 액션. 네임을 액션 연습이라고 하겠습니다. 빨간 버튼이 뜨면서 녹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 파일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변경하는 과정이 다 여기에 녹화가 되는 거고요. 그게 나중에 다른 파일들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미지를 먼저 이미지 모드를 CMYK 컬러로 바꿔보겠습니다. 컨트롤 L 눌러서 레벨 값을 조금 밝게 해보겠습니다. 오케이. 그 다음에 글씨를 하나 써보겠습니다. 흰색으로 할까요? 제가 글씨를 한번 쓰다가 지웠더니 여기에 다 녹화가 됐고요. 이런 과정들도 다 다음 액션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트 드로어 써봤고요. 이 상태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. 파일에서 Save As를 누르셔야 되고요. 지금 꽃이라는 폴더에 있는 것을 001번 이쪽에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. JPG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. 오케이. 그 다음 이 파일은 닫겠습니다. 봤는데 아까 글씨를 썼으니까 PSD를 저장할 거냐고 묻고 있어요. 그래서 돈 세이브 하겠습니다. 그리고 끄겠습니다. 레코딩 버튼을 닫기까지 하셔야지 나중에 수백 장 했을 때 닫기까지 다 진행이 됩니다. 꺼주겠습니다. 그러면 액션 연습에 커버값 조절, 레벨값 조절, 텍스트 레이어 한번 쓰다가 지운 거 나중에 한번 쓴 것까지 저장이 됐고요. Save As 해서 크로스까지 다 됐습니다. 그러면 액션을 열어볼까요? 파일에서 오토매틱, 배치, 한글 버전에는 일괄 처리라고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. 배치 눌러주시고 폴더에 선택, choose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. 꽃이라는 폴더 안에 있는 것을 옮길 예정이므로 이 폴더를 선택했습니다. 이렇게 선택하시고 OK 눌러줍니다. 그러면 지금 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. 이쪽 파일에 보면은 액션 연습에서 클로스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저는 지금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. 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보면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액션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지금 작은 파일들은 열렸다 닫히는 모습도 보이는데요. 큰 파일들은 열리지 않고 바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그동안 촬영했던 수많은 꽃사진들이고요. 그 중에 일부를 가져와서 오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몇 분 안 걸립니다. 지금 화살표 같은 걸 보니 완료가 되었네요. 자,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? 지금 꽃이라는 폴더에서 폴더가 있고요. 이 폴더에 있는 그림들을 작업을 해서 이쪽으로 001번으로 보낸 거고요. 001번을 열어보겠습니다. 이쪽에 보면 아트드로어 안 써 있고 이쪽은 써 있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다 아트드로어 써 있고 사진이 훨씬 밝아졌습니다.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사진들은 이렇게 안 써 있죠. 지금 여기에 001번 폴더이고요. 꽃이라는 폴더입니다. 꽃이라는 폴더에서 001번으로 작업을 해서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. 그래서 모든 파일에 아트드로어 써 있습니다. 이렇게 글씨를 쓴 것은 작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드리려고 쓴 것입니다.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까요? 그러면
001번에 있는 작업 파일들은 001번 맞죠? 다 삭제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꽃이라는 파일 속에 있는 이 사진들을 001번으로 이미지 작업만 해서 다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토샵 여시고요. 먼저 꽃이라는 폴더에 있는 사진을 한 장 가져오시고요. 휴지통 옆에 액션, 꽃 작업 이렇게 써볼까요? 리코드, 빨간 버튼 켜졌죠? 이미지가 확실히 변했는지 보기 위해서 이미지 모드를 그레이 스케일로 바꿔보겠습니다. 오케이 해주시고요. 그럼 흑백 사진으로 바뀌었죠? 저장해보겠습니다. Save as 아까 001번 이 저장할 폴더를 항상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. 001번에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. 저장하겠습니다. 닫기 하겠습니다. 그리고 리코드를 끄겠습니다. 그러면 꽃 작업이라는 요 채널이 하나 생겼고요. 확인해 볼까요? 지금 보시면 꽃이라는 폴더에 이렇게 다 컬러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. 이 사진들을 다 흑백 사진으로 001번 폴더, 좀 전에 하나 만들어 놓은 요 폴더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일, 오토매틱, 배치, 폴더, 선택은 꽃이라는 폴더에 있는 사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. 그래서 OK. 지금 뭔가 또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. 결론은 원본 파일은 그대로 있으면서 작업을 진행해서 다른 폴더로 옮겨놓는 것입니다. 그래서 원본 파일은 뭐 나중에 작업 진행된 게 마음에 들면 그때 가서 버리셔도 되는 거니까요. 자, 벌써 끝이 났네요. 한번 볼까요? 001번에 이렇게 수많은 사진들이 들어가 있고요. 이렇게 이쪽에 있던 컬러 사진들이 이렇게 흑백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액션 작업은 이렇게 지금 자동으로 저장이 되었어요. 꽃 작업, 액션 연습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다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서 나중에 이 액션을 불러서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이 꽃 작업을 흑백 사진으로 바꿔 놓을게요. 제목을 흑백 사진. 나중에 사진 100장을 흑백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겼다. 그럴 때 지금 사용한 이 흑백 사진, 이 액션을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. 결론은 액션을 여러 개 저장해 놓고 작업을 진행하면 훨씬 빠른 작업을 하실 수 있겠죠?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고요. 강좌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